말하는 경제적 효과를 모두 얻으려면 집무실 이전이 다가 아니라는 점 따져볼수록 더 분명해 보입니다. 알고보니였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선 책임론에 정면으로 맞서며 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환 전 의원의 가세로 예선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충북 선출직 단체장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재산은 14억 원, 지난 4년 임기 중 재산은 평균 3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선임대 후분양 민간 임대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공택지에 들어섰는데도 분양가 상한을 적용할 규정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입니다. 요소수 파동 여파로 원자재 값이 줄줄이 급등하면서 올 봄 비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56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206명, 충주 803명, 제천 440명, 단양 82명, 음성 282명, 괴산 170명, 진천 579명, 증평 303명, 보은 160명, 옥천 306명, 영동 236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확진 환자는 37만 5,552명, 누적 사망은 16명 늘어 445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대선 책임론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환 전 의원이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서 큰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선관위에 들어섭니다. 민주당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충북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곧바로 인근 기업체를 방문해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에 강한 능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들이 눈치 안 보고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도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원조 친문으로 당내 일각의 공천 배제론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이 이번 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발언이 노영민 전 실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자신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충북지사 공천을 두고 이른바 친 이재명계와 갈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경선 때부터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현재 저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중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 전 실장의 청주고 선배이자 경기도 안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사선을 한 김영환 전 의원이 충북도지사 출마를 SNS로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뒤 충북 국회의원 3명이 찾아가 설득하자 갑자기 진로를 바꾼 건데 자신의 SNS를 통해 정권교체의 열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충북지사 선거 승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고향에서 마지막 봉사를 하고 저의 정치를 마무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기존 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경국 예비 후보는 충북을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시키며 점령군의 총독처럼 행세한다고 말했고 오재세 예비 후보는 뜬금없는 후보들이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면서 도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충북은 오갈 데 없는 정치인이 잠시 거쳐가는 뜨내기 집합소가 아닙니다. 대선 책임론이 일고 있는 민주당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 국민의힘까지 두 당 모두 후보 확정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충북도 내 선출직 단체장들의 재산도 공개됐습니다. 임기 만료 전 마지막 재산 공개인데요. 당선 초기와 비교해 얼마나 늘었는지, 가장 많이 증가한 단체장은 누군지 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직 단체장들의 취임 초기였던 2019년 당시 충북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등 13명의 평균 재산은 10억 5,800여만 원이었습니다. 약 22억 원을 신고한 김재종 옥천 군수가 최고였고, 박세복 영동 군수가 약 16억여 원으로 2위, 가장 적은 건 2억 5천여만 원인 이상천 제천 시장이었습니다.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충북 선출직 단체장들의 평균 재산은 14억 603만 원으로 임기 중에 약 3억 4,800만 원 상승했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건 2019년 당시 최고 재력가였던 김재종 군수로 그 사이 12억 1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배우자 소유인 옥천읍 건물 가액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3억 9천만 원 올랐고,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채권이 합계 9억여 원 늘어난 영향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5억 4천여만 원 늘어 2위를, 조기령 충주시장도 약 4억 3,600만 원 증가해 3위를 기록하는 등 5명은 평균보다 많이 늘었고, 김병우 충북교육감 약 3억 원, 이시종 충북지사 약 2억 5,500만 원 등 다른 8명은 증가폭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건 조병옥 음성군수와 홍성열 증평군수로 각 9천여만 원과 6천여만 원 늘은 데 그쳤습니다. 총 재산 합계 1, 2위는 변함없이 김재종, 박세복 군수가 차지했지만, 재산이 가장 적은 단체장은 4억 1천만 원을 신고한 정상혁 보훈군수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충북도의원 32명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건 청주 8선거구 박상돈 의원으로 3년 새 5억여 원 증가해 45억 1천여만 원을 기록했고, 시군 기초의원 가운데서는 2019년 당시 3위였던 박혜수 충주시의원이 재산을 약 16억 원 늘리면서 55억여 원을 신고해 1위에 올랐습니다. 충북 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충청북도 전자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충북 국회의원 대부분의 재산이 1년 사이 최소 1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공개에 따르면 이장섭 의원을 제외한 도내 국회의원 6명의 재산이 적게는 1억여 원, 많게는 1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672억 3,846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증가액도 112억 4,991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어 변재일 의원이 3억 9,477만 원 증가한 44억 8,469만 원, 이종배 의원이 2억 9,755만 원 증가한 29억 5,274만 원, 이모선 의원이 1억 4,049만 원 증가한 27억 4,771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3억 3,994만 원 증가한 24억 701만 원, 엄태영 의원이 1억 8,231만 원 증가한 8억 7,501만 원, 이장섭 의원은 7억 1,618만 원으로 공개 대상 중 유일하게 1억 5,201만 원이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9일 재선거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은 재산 변동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청주 레미콘 운송 파업 여파로 건설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고인세 박물관 인근에서 지난해 말 착공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부동산 경기 침체 당시 일반 분양에 실패해 임대로 전환했던 청주의 한 아파트가 5년도 안 돼 최초 승인 분양가보다 80% 가까이 높은 매각가를 입주민에게 제시해 논란입니다.
분양가 상한이 적용되는 공공택시라도 민간 임대는 현행법상 어떤 제한도 없기 때문인데요. 청주시의회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일반 분양에 실패해 970세대 전물량을 임대로 공급한 한 민간 아파트. 4년이 임대 조건인데 입주 2년이 안 된 최근 조기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시된 매각가는 전용 84형이 4억 8천만 원. 2017년 지자체로부터 최초 승인받은 분양가보다 2억여 원, 80% 가까이 높은 금액입니다. 향후 시장 사정에 따라 분양 가격은 시행사가 결정한다는 임차인 모집 공고대로 그냥 시행사가 정한 것입니다. 임차인들은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폭리라며 비대위를 구성하고 반발 행동에 나섰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건 아직 없습니다. 어떤 산정 근거로 이 금액이 나왔다라고 근거 자료라도 저희한테 주면은 아 이게 진짜 공정한 거래구나, 우리가 이 금액에 사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될 텐데 그 근거 자료 자체 제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들어선 건 분양가 상한이 적용되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공공택지. 그런데 임대로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분양 전환하면 민간 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아무 제한이 없어 가능한 일입니다. 주변 공공택지에도 최근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잇따르자 논란을 지켜보던 청주시 의원은 분명한 법의 허점이라며 의원 전원 명의의 제도 개선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보냈습니다. 산정에 대한 근거조차도 없어 임대사업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에만 이미 공급된 임대주택이 2만 6천 세대, 앞으로 1만 5천 세대가 추가 공급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조금 전 방송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청주권 레미콘 운송 파업 여파로 건설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고인쇠 박물관 인근에서 지난해 말 착공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공정률 7% 상태에서 레미콘 공급이 끊겨 공사 일정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남 호반 서밋과 복대 포스코 더샵 등 공동주택 건설 현장 7곳을 포함해 청주권 14곳의 건설 현장이 레미콘 수급 중단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 전국 레미콘 운송조합 청주지부는 3년 만에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4일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원청 대표가 입건된 건 충북에서 처음입니다. 노동청은 일터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 등 원청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도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원청 안전관리팀 직원과 사고 당시 기계 조작 오류로 과실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 대표 등 모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비료 원자재인 요소 부족 사태가 빚어지며 올봄 비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주요 광물 수출국인 러시아의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비료 대란과 식량 부족 사태가 빚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에서 10만 제곱미터 논농사를 짓는 이강호 씨. 매년 논에 들어가는 요소 복합 비료가 2.5톤 남짓인데 갑자기 급등한 비료값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작년에 한 1,000만 원 돈 됐어요. 올해는 그거보다 한 1,700 정도 되지 않을까. 양을 줄이면 수확이 줄고 수확이 줄면 이제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거죠. 농번기를 앞두고 비료를 사기 위해 농협 창고를 찾은 농민들 역시 놀라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오르지 뭐 모든 농자재값이 다 오르니까 그 농사도 모르긴 해도 소농들은 포기할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국내 사용의 80%를 차지하는 요소 비료 가격은 20kg당 지난해 1,600원에서 올해 28,900원으로 인상돼 거의 3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인상분의 80%를 보조하면서 농민 자부담은 3,650원 인상에 그치고 있지만 역시 같이 오른 자재값까지 더하면 늘어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 지난 3년 동안 쓰신 양의 이제 95% 정도가 이제 개인 보조로 나왔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구매하시는 이제 그 보조금을 다 쓰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 금액은 이제 원가로 구매를 하셔야 돼가지고 이제 농가에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요소 부족 사태는 지난해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빚어졌는데 국내 비료 업계는 주요 산유국으로 수입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른 광물 원자재 값까지 줄줄이 오르는 데 있습니다. 염화칼륨 가격은 전년 3월 대비 146% 급등했고 암모니아와 인산이 암모늄 등도 지난해 연말 대비 50% 이상 올라 전 세계적으로 비료 공급 부족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염화칼륨 수입의 30%가량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의존하던 우리나라는 라오스 등 신규 국가로 수입처를 늘리며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염화칼륨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다 같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는데 뭐 앞으로 이제 공급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면서 세계 식량기구가 비료 대란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국내 농업과 밥상 물가도 국제 정세와 맞물려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6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황영우 전 청주시의회 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위원회는 3, 40대 청년과 여성 5명을 임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석이었던 청주 흥덕 당협 조직위원장에 김정복 전 충북도의원을, 동남 4군 조직위원장에는 대선 전 복당한 박덕흠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청주를 연고로 한 K리그 2부 프로축구단 창단이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FC 창단을 위한 준비금 20억 원이 포함된 올해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창단 준비금 외에도 청주시가 향후 5년 동안 매년 20억 원씩 구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전제한 결정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